다 모르는 거죠? 좀 걸어야 돼요. 야, 진짜 오랜만에 오늘. 나 진짜 오랜만에 오게. 나는 그 서울예대를 다녀가지고 아, 네. 여기 후암동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 전 실제로 18, 19살 때 남영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잠깐만, 여기 어디죠? 여기네. 여기네. 아, 여기다, 여기다. 어? 칼국수 아니야,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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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집이네, 진짜로? 이게 뭐야? 아, 근데. 아니, 근데 여기는. 어, 이거. 아, 저기 전복김치 보쌈이 있네. 어, 부추전도 있어, 부추전. 야, 세상에. 저 메뉴만 10개 판다고. 그렇지. 아. 이건 우리 제작진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같지 않아. 근데 이러면 말이 되지. 근데 이게 10개만 딱 파는 이유를 알겠네. 김치가 전문이 아니니까. 아유,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다. 이거 이 세월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 여기는 진짜네요. 일단은 합격. 근데 약간 중국집 느낌 나. 아, 약간 중국집 같은 느낌인데? 자, 일단 들어갈까요? 네. 네. 야, 근데 어떻게 제작진에서 이렇게 나의 취향 저격을 했는지. 넌 나의 취향 저격, 취향 저격. 여기 되게 이사카야인가? 이사카야 느낌? 야, 여기는 옛날 그거를 그대로 잘 살려놨어. 와, 여기는 오우, 인테리어. 어, 너무 예쁘다, 여기. 어, 고양이 진짜 같아, 진짜. 이런 의자들 봐. 미니어처 좋아하시네. 어, 너무 예쁘다, 여기. 후암동 분위기야. 스멜? You gotta smell first. 여인씨야. 아, 약간, 약간 생활감 느껴지는 스멜. 꽤 됐는지 그 냄새를 나네. 꽤 오래된 냄새 나. 생활감이 있는데 정말. 약간 담배 냄새 나죠. 아니. 솔직히 그래. 뭔지 알아? 나 너네 집인 줄 알았어 여기. 내 집. 아니 깔끔. 너네 집 왔어?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아니에요? 어, 진짜야. 근데 이런 구조들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진짜 많이 봤던 구조야. 아, 근데 구조야. 이런 게 찐이라니까. 어, 여기 가짜야. 뭐라고? 여기 눌러도 안 돼. 아, 이건 지금 꺼놨지. 아, 그런 거야? 너 그리고 오늘 네 헤어스타일이 제일 인위적이야. 야, 이게 뭐냐? 근데 저거 걸려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얘 세 개만 딱딱 붙여있는 게 약간 자기적이지 않아요? 근데 메뉴를 다른 데다가도 저렇게 붙여놓긴 했어. 아, 진짜 같은데 이런 거 붙여놓은 게 약간 좀 인위적이고. 근데 전체적인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초보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봐요, 디테일을. 초보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봐요, 디테일을. 아니, 잠깐, 오빠 스파이죠? 누구세요, 오빠? 제가 또 스파이. 자, 보세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술집은 가봤어요? 술집은 가봤냐고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야, 90년대부터 갔다, 90년대부터. 술을 못 마신 사람이 이사카야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몰라. 여기 기와에 지금 이 꽃 고양이. 뭐 느껴져요? 그냥 고양이다. 아니지. 허드슨을 줬어. 짜가. 약간 가짜. 짜가. 이게 뭐냐? 말아 모르겠어? 뭐가 있어요? 생뚱맞죠? 인위적. 아, 생뚱맞아요? 그렇지. 인위적이. 바로 그래서 이거는 여기 근데 사장님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사장님께는 죄송한데 그냥 필 가는 대로 막 얹으신 거예요. 뭔지 알아요? 가짜 집에 대한 약간 힌트를 주자면 오늘은 좀 디테일에 집중하시면 좋을 거예요. 디테일이요? 자, 앉을까요? 제시. 어? 여기 가짜야. 왜? 머리가 닿잖아요. 가짜야, 여기 봐. 앉아.
지주야 머리 얹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 반응이 같아. 영어예요. 아 그래서 네. 제가 그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그 문구만 보고는 가짜다 생각했는데 다른 음식 있잖아. 그러니까 전복김치를 10개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치? 비싼 거니까 쉬는 사람이 많이 없겠지. 그리고 이게 전복하고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찜해서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 그럼 뭐 사장님 먼저 뵐까요? 자 그러면 토크를 걷어드리고. 아니 역시, 오빠 의식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 너무 나를 의심하니까 토크를 걷어드려서 주머니에 넣고.